안녕하세요. 쌍의 모든 리뷰 세몰입니다. 자, 오늘 리뷰는요, 타트 첼입니다. 이게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, 최근에 갑자기 또 뭐 이 몇 달 전만 해도 타트 첼이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, 또 누군가 어떤 업자가 장난질을 친 건지, 아니면은 또 어떤 또 자본의 힘이 혹은 언론의 힘이 장난을 친 건지 타트 체리 관련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일단 그 타트 체리랑 그냥 체리랑 다른 게, 뭐 타트 체리는 주로 신체리라고 해서 몇 가지 품종들, 좀 새콤한 맛이 나는 그런 품종들을 신체리, 타트 체리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달달한 거를 스위트 체리라고 하는데, 그거랑은 좀 다르게 신맛이 나는 그런 체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운동선수들의 뭐 근육통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되는 게 불면증에 좋다고 해서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, 그래서 타트 체리를 많이 먹는데 진짜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요, 일단 뭐부터, 이제 수면부터 알아볼 텐데, 이게 뭐 불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,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, 일단 멜라토닌이 들어있기는 합니다. 예, 들어있고요. 근데 이게 그 함량이 자그마치 타트체리 1kg에 0.013mg 들어있습니다. 0.013mg.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제 제품들 보면 멜라토닌 뭐 1g, 2g, 뭐 3g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아예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하기는 또 그런데, 이거 먹으면 잠 정말 잘 잡니다 라고 말하기도 그런, 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, 요 정도로 사실을 말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. 그리고 1kg입니다 뭐 100g 이게 아니라 1kg. 네, 체리 1kg에 물론 요거는 이제 이 제품은 뭐 농축을 더 시켜가지고 동결 건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것보다는 일반 그냥 구강으로 먹는 것보다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뭐 그리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, 두 번째, 운동선수들의 이제 근육통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냐. 이건 줄 수가 있어요. 줄 수가 있는데, 이게 별거 아닙니다. 이 신과일들, 뭐 과일들 이런 것도 그렇지만 레몬이라든지 뭐 오미자라든지 이런 과일들, 신맛이 나는 과일들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구연산입니다. 다 들어보셨죠? 그 구연산 밤온두, 뭐 구론산 밤온두 이런 거, 이제 그게 구연산인데, 이제 그 구연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근육통 회복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고,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보다야 운동하고 뭐 좀 새콤한 맛 나는 거 이런 과일이라도 드시면 요거는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. 오, 색깔이 되게 예뻐요. 그 자색 고구마 같은 색깔이기도 하고, 뭔가 그 물감 같기도 하고 해서요, 참 먹어보기가 그런데, 제가 요거 한 숟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최근에 리뷰한 것 중에서는 제일 맛있어요. 과일이니까 뭐 많이 쓰거나 그런 건 없고 새콤새콤해요. 먹기 편하고, 이게 이제 주스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분말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, 뭐 그건 아무거나 사실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부작용 궁금하시죠? 근데 체리가 뭐 부작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뭐 이게 이거를 뭐 한 달 아이로 퍼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드시는 거면은,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리 먹는 용량 하에서는 뭐 부작용은 큰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괜찮습니다. 뭐 대신에 이제 효과도 뭐 그리 큰 뭐 기대는 하지 마시고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.013mg per kg입니다. 예, 이게 얼마나 효과가 되실지는 구독,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